아, 군기가 느껴지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머드밤 챌린지 MC 유종화입니다. 제24회 온앤오프 보령 머드축제 머드밤 챌린지. 오늘 함께할 분은 어떤 분이냐? 조금 전에 카메라 감독님이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령 해양경찰서 직원분들이신데요. 이분들은 서해 중부 전체를 아우르시면서 우리 시민분들의 건강과 그리고 안전을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있으시니까 얼마나 일손도 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풀어드리러 저희 머드밤 챌린지 제작진들이 이곳에 와봤습니다. 자, 어떤 분이 스트레스를 마음껏 푸실지 지금부터 머드밤 챌린지 시작합니다. 차렷! 경례! 안전! 바로! 바로! 와! 자, 이렇게 오늘은 머드밤 챌린지에 여섯 분이 일단 나와주셨는데, 일단은 보령 우리 해양경찰서에 나왔으니까, 해양경찰서에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보령 해양경찰서에서는 서해 그 중부해역에서 일어나는 응급환자 후송이나 조난선 구조, 군안활동을 하고 있으며, 해상교통 안전관리, 해상에서의 범죄 수사 단속, 해양오염 감시, 해양오염 방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저희가 왜 온지는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딩동댕! 정확합니다. 어떤 스트레스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남편 되실 분이 말을 잘 안 듣습니까? 아, 그건 아닌데 그래도 결혼 준비해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아, 결혼 준비 요 스트레스 크죠. 예, 어떤 스트레스가 있으세요? 애들이 두 명 있는데 아. 월요일부터 방학을 했어요. 아, 방학 학교를 가야 되는데. 네, 밥을 차려줘야 하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결혼 그리고 육아 저는 마누라 집사람 스트레스 잔소리 지긋지긋해 죽겠어. 자, 다음 어떻습니까? 의외로 지금 여자친구가 없는데. 아, 의외로 여자친구가 네. 없다. 남자 여자친구 없는지 이해가 안 가죠? 아,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왜 알 것 같죠? 어. 자, 어떤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아, 예, 제가 작년 8월 달에 결혼했거든요. 네. 아직 자녀가 없어요. 네. 근데 자녀 계획을 세우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아, 자녀 계획을 세운다. 어떻게 하면 자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아, 둘이서 알아서 잘. 그렇습니다. 자, 머드밤 챌린지. 그러면 오늘 뒤에서 맞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팀장님. 팀장님.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씩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뭐가 걸렸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개수 무제한이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개수 무제한이면은 팀장님한테 뭔가 스트레스가 쌓인 게 있으십니까? 아, 그것보다 날이 더우니까 네. 조금 시원해지시라고. 아, 예. 어디세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꽝!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머드밤 챌린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셋이 하나 둘 오면 이분이 벌칙하십니다. 예, 나 해양경찰은 틀린다. 자, 잡고.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어요. 또. 어. 야, 오른쪽 왼쪽. 자, 어, 이제 위에만 던지면 됩니다. 네. 야! 한마디 하시죠. 팀장님, 죄송해요. 맞아요. MC의 고난으로 역시 앞으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공수교대잖아요. 네, 제가 그냥 맞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세 번 던지고 또 세 번 던지고 서로 던지기. 예. 오! 야, 최고로 다. 세 개. 아. 손 경장 미안해. 미안해. 오! 오! 우와, 야. 지금 맞아보시니까 좀 스트레스가 풀리십니까? 아, 스트레스가 완전 풀립니다. 완전 풀립니까? 예. 진짜입니까? 예. 자, 그러면 남아있는 거 전부 다 던지십시오.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시니까 우리 팀장님도 머드밤 챌린지 화이팅! 연주세요! 와! 네, 이제 버킷 챌린지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소감이 좀 어떠신지요? 아, 좀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날씨가 더워서 네. 아, 빨리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피부에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예, 예. 자, 머드 버킷 챌린지 3, 2, 1 부어주세요. 우와! 우와! 소감은 여쭤보겠습니다. 피부가 미끄럽습니다. 뭐드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동참해 주신 우리 또 보령 해양경찰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또 많이 힘들어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한마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그 보령 해양경찰서에서는 늘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서해 중부 바다를 안전하게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머리밤 챌린지 오늘은 보령 해양경찰서에 함께 해봤고요. 다음에 주인공은 누가 될지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 같습니다. 보령 해양경찰서 다같이 화이팅! 화이팅! 와, 안녕히 계세요. 오!